W3Schools.com에서 여기 튜토리얼 중에 자바스크립트, Learn JavaScript를 클릭해서 해당 챕터로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 10주 A파트에서는 지난 시간의 강의에 이어서 자바스크립트 이벤트, 여기서부터 어레이까지, 그리고 10주 B파트에서는 어레이의 데이트부터 조건문 전까지, 컴패리즌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첫 번째는 이벤트부터 어레이까지인데, 여기서 실제 이벤트의 응용 사례를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한국.net을 이용해서 한번 간단히 어디서 어떻게 이용되는 건지 이벤트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net의 맨 앞에 보이는 웹페이지인데, 여기에 여러 성씨들, 100개의 성씨가 이렇게 있고, 또 기역, 니은, 디귿, 또 아야의어, 모음, 그 다음에 ABCD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클릭하면은 이것과 연관된, 미음이면 미음과 연관된 최근에 등재된, 가장 최근에 등재된 순서가 이제 위에 올라오고, 그 밑에 옛날 등재된 그런 내용들이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 성씨를 눌러보면은, 성씨를 눌러보면은, 김씨. 그럼 김과 관련된, 최근에 등재된 순으로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 금방 봤던, 그 내용, 이것을 클릭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웹페이지에 있는 어떤, 이런 내용을 클릭했을 때, 실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원하는 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넘겨서 서버 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서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소스 보기를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스 보기를 할 수 있죠. 페이지 소스 보기. 자, 페이지 소스 보기에서 금방 그 내용이, 이걸 원 클릭을 바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F에서 원 클릭. 자, 그럼 원 클릭과 연관된 이런 내용이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그래서 금방 기획을 눌렀을 때 그게 바로 이벤트 핸들러가 되겠어요. 이게 바로 이벤트가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걸 핸들링하는 자바스크립트로 된 프로그램. 이건 이제 단순하게 펑션 콜 하는 거죠. 이 안에 자바스크립트 문장을 길게 쓸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모음이라든가, 또는 ABCD라든가, 또는 기역, 니은, 디귿,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알파벳뿐만 아니라 100개의 성씨, 김, 아까 클릭했던 거죠. 클릭했을 때 이 sendForm이라는 자바스크립트 펑션이 콜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인보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sendForm이라는 것을 한번 찾아가 보면은 맨 위에 있는데, 자, sendForm을 검색을, 이 안에 있는 거니까, 맨 위에 있는 거니까 sendForm 바로 나왔죠. 자, 맨 위에 자바스크립트 여기에 도큐멘트 HTML 메타 태그 스타일, 그 밑에 바로 이제 자바스크립트하고 연관된 스크립트 슬래시 스크립트 사이에 펑션 서치 체크도 있고, 그 밑에 또 스크립트하고 스크립트 사이에 또 sendForm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금방 눌렀던 기억이라든가, 또는 뭐 김이라든가, 이게 ch라는 파라메터로 패스가 돼서 그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규먼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값을 서버한테 이제 넘기는데, get 방식으로 여기서는 document.location hreference, 이건 나중에 배울 텐데, 위에 URL을 바꿔주는 거예요. get 방식으로. 그래서 그쪽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넘겨서 그 결과를 본 게 아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개는 이 정도로 끝내고 오늘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닫고, 자, 오늘 강의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바스크립트 이벤트인데, 이벤트에 대한 사례를 간단히 한국.net 이름 포털을 통해서 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벤트를 이용했을 때 우리는 어떤 다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또는 UX를
다이나믹한 UI, UX를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화면을 확대하면은. 그래서 이벤트들은, HTML 엘리먼트에 일어나는 어떤 것들인데, 그것이, 일어났을 때, 자바스크립트가, 우리 아까 자바스크립트 펑션을 썼었죠. 그래서 어떤 동작을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반응을. 자, 그래서 이벤트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벤트들이 이용되는 몇 가지 예를 보면은, 실제 이벤트들, 먼저 이벤트들을 이용하기 전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 건지를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그 이벤트들을 보면은, 이런 것은 이제 많이 우리가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페이지가 확실히 로드 됐다는 것을 알고, 그 이후에 어떤 것들을 진행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페이지 로딩 되는 것, 그게 하나 이벤트니까, 그 이벤트를 이용한 그 다음 액션을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할 수가 있겠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이디라든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데, 입력된 값이 그 필드에 이제 채워졌을 때, 그래서 뭔가가 채워졌거나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것도 이벤트들이죠. 그 이벤트에 따라서 그 이벤트의 어떤 다이나믹한 액션을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벤트 핸들링이 되겠고, 이벤트 핸들링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버튼들이 있는데, 그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클릭했을 때처럼 아까 one event, 거기에 따른 이벤트 핸들링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을 짜서 다이나믹한 효과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의 포맷을 간단히 보면 이렇게 어떤 엘리먼트가 있고 우리가 구현할 때 실제 이제 신택스는 이렇죠. 이벤트. 아까 on 클릭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on 클릭. 그랬을 때 그 안에 이제 send form이라는 그 자바스크립트 펑션 콜 한 걸 그걸 생각하면 되겠는데 그건 펑션 콜로 단순화 시켰지만 이 안에 여러 스테이트먼트를 넣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바스크립트 이벤트 핸들링을 둘러싸고 있는 이것은 싱글 코트라든가 더블 코트 다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벤트 핸들링 하는 자바스크립트 문장이죠. 자, 이거 실제 사례를 한번 보면은 클릭했을 때, 자, 실제 오른쪽을 클릭해 보기 바랍니다. 자, 클릭하면은 그 이벤트 핸들링 하는 이 이벤트 핸들링 프로그램이 실제 실행됐을 때, 이런 지금의 날짜, 이거죠? 와 시간, 이런 것들을 화면에 데모라는 여기 콘텐츠로서 이렇게 아웃풋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용을 해도 되겠고 this. this는 이제 항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객체, 버튼 객체죠. 버튼 객체 거기에 내용으로서 이 내용을 써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버튼 객체에 있었던 원래의 the time is라는 것 대신에 이런 내용이 타이틀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예로 또 마찬가지로 계속 유사한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on 클릭했을 때 display date라는 펑션 콜을 하는 거죠. 그러면 디스플레이 데이트가 여기 있는데 이게 자바스크립트 문장이 하나일 때는 우리가 세미콜론을 생략해도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 자바스크립트 문장이 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이기 때문에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 데이트라는 이 펑션 이름이죠. 이걸 콜했을 때 이놈이 그 안에 데모라는 아이디에 여기 컨텐츠를 inner HTML 이 콘텐츠 얘기를 이야기하죠. 그것을 데이트의 내용으로 이렇게 바꿔준다. 자, 그러면은 HTML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HTML 이벤트들을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그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또 나오겠지만 여기서 간단히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자, 간단히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n change.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HTML 엘리먼트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HTML 엘리먼트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또는 우리가 HTML 엘리먼트를 클릭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버튼이라든가 이런 거 클릭했을 때,
또는 마우스가 우리가 호버 하는 것도 많이 봤었는데 온 호버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 앞에서 많이 이용했었죠. 또 마우스가 그 위에 그건 거의 동일하지만 마우스가 위에 HTML 엘리먼트 위에 이렇게 있을 때 또 마우스가 그 위에 있지 않고 이렇게 벗어났을 때 또 우리가 키보드가 있는데 키보드를 눌렀을 때 또 웹페이지가 완전히 로딩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죠. 그 완전히 로딩이 끝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은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으로 그것을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온로드 이벤트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이벤트다.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겠는데 다이나믹한 효과죠. 그걸 이용해서. 자, 그래서 다른 내용은 쭉 살펴보고 엑서사이즈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이 챕터는 자바스크립트 스트링스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어요. 스트링스는 다른 언어에서도 대동소이하게 사용되는 것이니까 특히 C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자 이렇게 캐릭터 스트링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자 이게 스트링이다. 자 이렇게 스트링을 표현할 때 이렇게 더블 코트라든가 싱글 코트 다 가능하다. 그리고 그 캐릭터 스트링 안에 또 어떤 강조해서 이렇게 싱글 코트라든가 더블 코트를 쓸 때 밖에 둘러싸고 있는 것 그것과는 틀리게 예, 밖에가 더블이면 안에는 싱글로 밖에가 싱글이면은 안에는 더블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요령으로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스트링을 우리가 이용했을 때 예, 스트링은 여기서 텍스트라고 이렇게 스트링의 variable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declare를 했는데 그랬을 때 이 텍스트는 txt는 스트링 오브젝트가 되겠어요. 그럼 오브젝트는 거기에 이제 그 built-in method, built-in function들이 있는데 그 중에 length라는 그 property, built-in method 또는 built-in property가 있는데 length라는 것은 우리가 텍스트 객체 dot 하면은 이 텍스트 객체에 속한 이게 스트링 객체니까 이 스트링 객체에 속한 이름이 텍스트인 것의 length 전체 이 스트링 객체 텍스트의 length가 되겠어요. 몇 자냐? 자 그래서 그 응용예를 보면은 실제 소스를 가지고 자 여기서 A부터 Z까지니까 26자가 되겠죠. 자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울 점은 이 텍스트라고 우리가 스트링의 variable로 이렇게 정한 이것이 스트링 객체가 되고 스트링 객체의 property 중에 length라는 게 있고 다른 메소드들도 있는데 메소드는 나중에 또 보기로 하고 built-in이죠. 내장 이미 만들어진 우리가 만들 필요 없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내장 객체 내장 이 객체의 내장 property 내장 embedded 메소드가 있는데 built-in 메소드를 나중에 보기로 하고 length property가 되겠어요. 이걸 가지고 전체 캐릭터가 몇 글자인지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특별한 예가 되겠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는 밖에 이렇게 스트링이라고 더블 코트를 쓰고 있는데 안에 더블 코트를 쓰고 싶다. 그랬을 때 방법이 없느냐. 그 앞에 우리가 백슬래시를 쓰면은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백슬래시를 앞에 두고 이렇게 백슬래시도 마찬가지 그것도 보여줄 수가 있겠는데 그 실제 사례를 보면은 바이킹스라는 이 부분을 더블 코트로 씌워진 출력을 보고 싶다 했을 때 이렇게 결과가 앞에 백슬래시가 있는 걸 볼 수 있겠어요. 이 더블 코트 이 앞에 각각 싱글 코트도 마찬가지, 백슬래시도 마찬가지.
다른 것들도 이렇게 백스페이스 앞에 또 백슬래시를 두어서 본피드, 뉴라인, 캐리지 리턴 이런 것들도 이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코드는 일반적으로 한 줄에 80자 정도 이내로 하는 게 좋겠고 그 이상으로 하는 건 일단 피했으면 하는데 만약 길어졌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걸 이제 나눌 때 되게 이렇게 오퍼레이터를 중심으로 거기서 이제 그 이후 것은 그 다음 줄로 하는 게 좋겠다. 자, 이렇게 백슬래시를 가지고 이렇게 뭐 물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추천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다. 자, 이렇게 오퍼레이터를 중심으로 나누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굳이 나눠야 된다면 이건 뭐 나눌 필요가 없는 거지만 실제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플러스 이것도 일종의 오퍼레이터죠. 이걸 기준으로 그 이후 것을 이렇게 그 뒷줄로 보낸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슬래시에서 이렇게 나누는 건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스트링을 이렇게 오브젝트로 우리가 선언을 할 수도 있고 오브젝트로 우리가 그 아예 선언 자체를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본 우리가 스트링이라고 이렇게 더블 코트를 씌워서 이렇게 베리어블 어사인하면 이것은 이제 기본값 기본 스트링이 되는 그런 디클레어 방식이 되겠고 또 다른 방식으로 new라는 키워드를 써서 이렇게 스트링이라는 객체 그래서 스트링하고 그 안에 이제 캐릭터 스트링을 이렇게 넣어서 스트링이라고 이렇게 오브젝트라고 이렇게 선언을 할 수도 있겠는데 자, 이 방법은 가능은 하지만 쓰지 마라 미리 이야기하는데 그 설명을 뒤에서 보기로 하고 일단은 여러 가지 성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불편한 면이 있기 때문에 혼동스럽게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지 말고 이런 방법을 써라. 자, primitive value. 자, 스트링은 그냥 양쪽에 더블 코트 이렇게 씌우면 스트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스트링을 오브젝트로 이렇게 아예 new 키워드 써서 그런 건 하지 말아라. 자, 그래서 여기서 존이라는 것과 존이라는 것을 값을 비교하면 이것은 이제 같은데 이것에 우리가 세 비교 연산자 중에 세 개의 equal을 쓰면은 값도 같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도 같고 그래야만 이게 이제 true가 되는 게 있죠. 여기서는 이제 이것은 데이터 타입이 이제 틀린 걸로 이것과 이것과 x와 y가 틀린 걸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false가 되겠어요. 이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똑같이 된 그 존이라는 스트링 객체를 만드는 건데 new 키워드를 써서 x하고 y가 틀린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false로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new 키워드를 써서 하는 경우는 값도 틀린 걸로 x와 y가 그 다음에 두 개 다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또 틀린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까지 이렇게 체크했을 때 이렇게 틀린 false로 나온다. 자, 그것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exercise를 참조해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에 관련된 메소드들이 이건 이제 built-in 4장 빌트는 이제 4장이죠. 4장 메소드, 4장된 함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length라는 프로퍼티는 봤는데 그걸 가지고 이 전체 스트링의 길이를 우리가 몇 글자인지 알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 속에서 이제 스트링 어떤 특별한 캐릭터 단어를 이렇게 찾을 때 우리가 index of라는 built-in 메소드가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index of 이것을 이용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스트링이라는 이것을 str이라는 이름의 변수로 이렇게 디클레이하고 그것을 이제 이용해서 점 찍으면은 그 스트링 객체 오브젝트의 메소드, 속한 메소드, 이런 빌트 메소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니까 거기서 찾고자 하는 글자, 단어, 로케이트를 찾는다. 그러면은 리턴 해주는 게그 글자의 포지션이 0부터 시작하는 거가 되겠어요. 0, 1, 2, 3, 4, 5, 6, 7. 이렇게 0부터 시작하는 나오기 시작한 첫 글자가 나오기 시작한 그 단어의 첫 글자가 나오기 시작한 그 값을 리턴해 준다. 그 실제 사례를 보면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POS가 7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이렇게 출력해 주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덱스 오브 이런 것들을 포함한 빌트인 메소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적재적소에서 잘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 오브가 있었지만 라스트가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것 글자. 이게 로케이트가 두 군데 있다면은 그 뒤에 거 이건 앞에 거고 그 뒤에 거 왼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게 마지막이 되겠죠. 그것에 마찬가지로 그 유치 0부터 시작한 유치 여기서 이제 21번째가 되겠는데 그것을 이렇게 리턴해 준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자, 없으면 이제 이런 자리 숫자가 안 나오니까 그때는 이제 없을 때는 마이너스 1로 나온다. 자, 그래서 그 예를 실제 한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건문에서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서 있으면은 어떤 경우, 없으면 어떤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if then else로 우리가 조건문을 만들고자 할때 이것을 이 불리한 이 값을 잘 활용해서 하면 되겠죠. 이 값이 마이너스 1인지 아니면 마이너스 1이 아닌 어떤 정수 값을 갖고 있는 건지에 따라서 그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응용을 또 만들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는 존이라는 게이 안에 은 없죠. 없으니까 마이너스 1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변수 파라미터를 하나를 더 줘서 그것이 이제 사용되는 것은 포지션. 15면 포지션이 되겠는데, 0부터 시작한 그 포지션, 그 이후에 찾는 거예요. 그래서 15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해서 쭉 보면 그 이후니까 그 뒤에, 그 이후에 나타나는 첫 번째 이제 locate 단어의 인덱스 번호. 인덱스 번호는 항상 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아까 똑같이 21. 그 출력하는 걸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 부분은 생략할 수도 있는데, 근데 넣었을 때는 이렇게 숫자로 이 번호 이후에 서치를 시작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사용할 수 있는 게 search method라는 built-in 메소드가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앞에서하고 유사한 방법으로 서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같이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죠. 7.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 개 있다면 첫 번째, 두 번째 끝은 아니고 첫 번째 것을, 그리고 그것의 인덱스 번호를 보여준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인덱스 오브에서는 두 번째 파라미터를 이렇게 줄 수도 있었죠. 자, 두 번째 파라미터를 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라. 그런 걸 앞에서 예에서 봤는데, 서치는 이제 두 번째 파라미터는 그런 건 없고, 앞에서처럼 그냥, 어떤 단어를 검색하는, 그런 기능만을 제공하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두 개는 똑같지는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링이 있는데, 그 스트링 중에 일부의 내용을 우리가 발췌하고 싶을 때, 뽑아내고 싶을 때, 그게 몇 개의 메소드가 있는데,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세 개의 메소드를 보면은, 이렇게 슬라이스, 그 다음에 substring, 그 다음에 이것과 또 유사하게 substr. 비슷비슷한데, 그 차이점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스. 슬라이스는 잘라낸다는 말이죠. 슬라이스.
이것은 어떤 스트링의 어떤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어떻게 잘라내는 건지 그 변수 여기에 주는 파라메터를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을 정할 수가 있겠는데, 자 여기서 스트링 슬라이스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이게 13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7부터 아까 인덱스 번호가 0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0, 1, 2, 3, 4, 5, 6, 7. 7부터 13의 장까지. 7, 8, 9, 10, 11, 12, 13, 장까지. 이렇게 해서 바나나를 이렇게 추출해낸다. 그에 대한 실제 소수는 여기 있으니까 그 똑같은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바나나. 자, 그 다음에 네가티브 밸류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면은 그 끝에서부터 시작한다. 끝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여기 이렇게 해서 끝에서부터 이렇게 1, 2, 3, 4, 5, 6 여기 잠깐 이렇게. 자, 그래서 마이너스면은 끝에서부터 이렇게 카운팅한다. 아, 그걸 이해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를 생략하면은, 이렇게 그 이후에, 이후의 것을 전부 다, 아까, 7, 여기서 잘라내는 거죠. 7. 그래서 그 이후의 것을 전부, 여기서 슬라이스를 해서 전부 다 보여준다.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마이너스 12, 그러면 오른쪽부터,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값은 포지션에 대한 마이너스 값은 익스플로러 8 그리고 그 이하에서는 옛날 버전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사용할 수 없다. 자, 서브 스트링 메소드 이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서브 str이 있고 서브 스트링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이제 약간은 차이가 있고 그런데 먼저 이것을 앞에서 배운 슬라이스하고 비교해 보면 두 개가 비슷하죠. 비슷한데 근데 여기서 이제 서브 스트링은 마이너스 포지션으로 이제 마이너스 값을 이렇게 가질 수는 없다. 자, 그래서 앞과 동일한 애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서브 str이라고 했는데 서브 스트링과 또 앞부분이 다 똑같은데 동일한데 비슷비슷하게 이름들을 정해 놨는데 메소드 이름을. 자, 여기서는 두 번째 파라미터의 성격이 틀려요. 앞에서는 이제 똑같이 인덱스 번호였지만 캐릭터 스트링에 여기서는 이제 전체 몇 글자. 자, 첫 번째 것은 인덱스 번호 순서적으로 일곱 번째 여기서였죠.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뒤에는 그 이후로 이제 그 어떤 인덱스 번호가 아니고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전체 몇 글자, 여섯 글자. 그 랭스를 이야기한다. 그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스트링의 두 번째를 생략하면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슬라이스에서 두 번째 파라미터 생략했던 것처럼 그 나머지 거기서 이제 잘라낸 그 나머지 스트링의 부분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끈을 쓸 수 있겠는데 서브스트링에서는 이제 이런 걸 못 썼는데 비슷비슷하지만 약간 혼돈되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는 이제 끝에서부터 카운팅을 한다. 그 다음에 스트링을 이렇게 리플레이스를 써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어떤 단어로 바꾼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랬을 때, 자, 그 실제 사례를 보면은, 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단어, 그 다음에 W3 스쿨스로 이렇게 바꾼다. 여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죠. 이걸 클릭했을 때 이걸로 이렇게 바꾸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의 M자를 대문자였지만 소문자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문자로 하면은 여기서는 케이스 센스티브 하다고 그러죠. 대문자 소문자로 구별한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대문자 소문자 변수명이건 이렇게 다 구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 유의하고 사용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replace는 원래 오리지널 그 스트링
그걸 바꾸는 건 아니고, 이건 새로이, 금방 본 것처럼 새로운, 이름의 variable, string variable이죠. 여기에 이렇게 값을 assign 한 거, 원래, original string, str, 이것은 그대로 있다. 자, 금방 설명했던 그 내용이 여기도 나왔는데, case sensitive 하다. 즉,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한다. 그 다음에, 대문자, 소문자를 구별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 자, 그것은,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우리가 지금, 이걸 찾아서, 그것을 w3schools.com으로 이렇게 replace, 교체한다는 건데, 그 찾는 이 부분을 대문자, 소문자 구별 없이, 즉, in case sensitive 하게 하려면은, 슬래시, 슬래시 하고, 이렇게, i, in case sensitive, i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그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구별 않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으면 이걸 전부 바꿔준다. 그 다음에, 글로벌 매치. 이것은 이제, 전체를, 똑같은 단어가 여기 있다면 그 전체를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걸 바꾸는 건데 그 문장 안에 또는 전체 그 패러그래프 또는 전체 웹페이지 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다. 그러면 그걸 전체를 이렇게 W3Schools로 바꾸는데 여기서 한번 M자를 한번 소문자 M자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전체로 글로벌하게 리플레이스는 하지만 여기서 대문자 소문자 이걸 구별한다. 그래서 case sensitive 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여기서도 만약 그 in case sensitive 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하게 전체다 이렇게 받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i자를 이렇게 슬래시 뒤에 이렇게 넣어주면은 i도 있고 g도 있는데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를 in case sensitive 한 거죠. 전체다 글로벌하게 전부 다 이렇게 w3schools.com으로 바꾸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빌트인 메소드로 제공하고 있는 게 이렇게 to uppercase. 이건 uppercase로 한다는 것은 이제 대문자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대문자 또 to lowercase. lowercase는 뭐죠? 그럼 hello world 단어 중에 이렇게 대문자 있지만 전체를 소문자화 시키는 거죠. 자 이런 메소드도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쓰면 되겠고. 또 다른 빌트인 메소드로 concat이라는 게 있다. concat은 concatenation을 위한 그런 메소드가 되겠어요. 자, 여기서 concat을 이용한 예를 보면은 자, concat. concat 했을 때 이것은 이제 text1이라는 hello가 있고 원래 그다음에 우리가 세 개를 concatenation 할 수가 있겠어요. 그 파라미터를 두 개 더 넣을 수 있겠는데 여기서 주어진 게 파라미터 더 넣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일단 여기서 예를 보면은 빈 스페이스를 넣고 그다음에 text2라는 게 캐릭터 스트링을 세 개 컨캐티네이션한 결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또 텍스트 1을 또 한번 더 넣어보죠. 자 그러면은 또 헬로우가 또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더 이렇게 쭉 더 넣을 수도 있다 이거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콘캣은 이렇게 콘캐티셔널 데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림은 이제 그 우리가 머리를 가지런히 다듬는 것처럼 이것을 이용해서 가지런히 옆에 이제 스페이스 같은 게 있는데 이걸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뭐 어떤 키워드로 뭐 넣거나 할 때 스페이스 같은 게 있으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런히 빈 스페이스는 이제 없애버리는 그런 트림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생략해도 되겠고. 이 부분은 이렇게 생략해도 되겠어요. 참고로만 보고 그건 뭐 여러분들이 뭐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겠어요. 그 다음에 스트링 캐릭터를 아까 단어를 이렇게 빼내는 걸 봤었는데 여기서는 캐릭터를 한번 이렇게 발췌해내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as를 썼을 때
캐릭터 S 썼을 때 제로는 인덱스 번호가 되겠어요. 첫 번째 단어를 뺀다. 추출한다. 그럼 H가 되겠죠? H. H를 출력한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런 다양한 빌트인 메소드들, 내장 메소드들이 있으니까 잘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캐릭터 스트링을 이렇게 다양하게 이용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캐릭터 코드 앱이라는 걸 가지고 어떤 위치에 인덱스 번호죠? 그것에 단어에, 글자죠? 단어가 아니고 글자에 코드. 여기서 여기 코드는 유니코드가 되겠어요. 유니코드는 16비트를 쓰기 때문에 0부터 65535 코드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H는 72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트링 이렇게 변수 그 캐릭터 스트링의 변수로 스트링을 정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덱스 번호로 이렇게 그 각각의 글자를 액세스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또 뭐 3 이번에는 이렇게 0, 1, 2, 3 L이 나온 걸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읽어내는 건 가능하는데 이렇게 어사인을 하는 것, 그러니까 라이트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알고 사용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스트링을 이렇게 스트링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콤마로 이렇게 분리된 세퍼레이터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분리된 이런 스트링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걸 우리가 어레이로 만드는 그런 특별한 응용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스플릿이라는, 스플릿은 이제 쪼갠다 이 말이죠. 스플릿. 무엇을 기준점으로 쪼개느냐? 그 세퍼레이터가 뭐냐? 그게 바로 이거가 되겠어요. 콤마.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콤마를 중심으로 쪼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스플릿가 이게 없이 이렇게 했을 때 스플릿 아무것도 없을 때 이게 그 디폴트가 이렇게 그 안에 전체 스트링을 쪼개지 않고 전체 다를 이렇게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세퍼레이터를 넣어줘야 이렇게 세퍼레이션 해준다. 자, 이렇게 이제 일일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문을 돌려서 이렇게 일일이 쪼갤 수도 있겠습니다. 따로따로. 자, 참조해보고. 엑서사이즈도. 자, 넘버. 넘버는 이제 숫자죠. 숫자인데, 이렇게 소수점 있는 거, 없는 거. 그리고 2라고 썼는데, 이건 10의 몇 승이 되겠어요. 파워. 자, 123 곱하기 10의 5승. 10의 마이너스 5승.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숫자는, 항시 64비트 플로팅 포인트. 부동소수점이라고 그러죠. 64비트 부동소수점을 쓴다. 그래서 부동소수점 64비트짜리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64니까 0부터 63까지 있겠죠. 그래서 맨 오른쪽이 0, 그다음 맨 왼쪽이 이제 그 MSB가 63이 되겠는데 그 중간에 0부터 이제 51까지 각각의 파트를 쪼개서 보면은 그걸 이제 fraction 또는 멘티사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52비트가 사용되고 64비트 중에 그다음 11비트가 위치는 여기 있는데 이제 exponent 지수로 그다음에 맨 왼쪽 MSB 그 이제 한 비트가 sin 비트 부호 비트로 사용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어떤 경우는 이렇게 플로팅 포인트 64비트의 플로팅 포인트로 표현하니까 어떤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가 되겠는데 이렇게 좀 에러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자, 이런 경우죠. 특별한 경우인데. 0.2하고 0.1을 하면 당연히 0.3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결과가 보면 이렇다. 다른 것들은 이렇게, 뭐, 0.5.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결하는데, 앞에 특별하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건, 플로팅 포인트에, 이게, 여기서, 항시 100%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약간 그렇게 틀리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나머지 경우는 이제 전혀 문제가 없겠어요. 이건 특별한 경우를 한번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뭐 이렇게 풀어서 또 이렇게 뭐 하면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나왔던 것에 이제 그 다시 반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카테고리에 따라서 여기에 이제 또 설명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또 반복해서 나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는데, 플러스는 항시 산술적인 뭐 계산 플러스도 있고 또 콘케티네이션한 플러스도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플러스는 다른 연산자에 비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캐릭터 스트링으로 더블 코트를 씌워서 이렇게 플러스를 썼을 때 이 결과를 보면은 Z는 이렇게 숫자로 계산한 게 아니라 캐릭터 스트링 10, 캐릭터 스트링 20으로 콘케티네이션한 결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10과 20을 더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 오퍼랜드 피연산자를 보고 그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캐릭터 스트링이면 전체를 캐릭터 스트링으로 연산을 한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거니까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연산 순서가 왼쪽부터 보기 때문에 왼쪽 먼저 계산할 수 있으면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또 피연산자가 캐릭터 스트링이면 캐릭터 스트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앞부분은 이제 계산을 해서 30, 그 뒤에 또 30과 캐릭터 스트링, 콘케티네이션 한 거죠. 자, 이건 앞에서부터 중복적으로 나왔으니까,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자, 이렇게 나눴을 때 이 부분을, 일단 나눌 수 있으면은,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숫자 캐릭터인데, 캐릭터 스트링인데, 이 부분을 숫자로 바꿔서 나눌 수 있으면 나누는 게 이 나누기로 하는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넘버로 변환을 해서 나눈다. 그래서 결과가 10으로 이렇게 나왔다. 자, 곱하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빼기도 마찬가지. 그런데 아까 봤던 것처럼 더하기, 이것은 항시 이렇게 더블 코트로 또는 싱글 코트로 씌워져 있을 때 그것은 이제 캐릭터 스트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건 110으로 하는 게 아니고 100, 그 다음에 10이라는 캐릭터 스트링을 콘케티네이션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ot the number라는 이게 있는데, 예약어가 있는데 not the number, 말 그대로 여기 써진 그 그대로 숫자가 아니다. 자, 이 부분을 자, 100을 애플로 이렇게 애플이라는 캐릭터 스트링으로 나눴을 때 이게 나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는 not the number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자, 100을 10이라는 캐릭터 스트링으로 나눴을 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이렇게 컨버트해서 10으로 숫자 10으로 나누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built-in 메서드인데 not the number, is not the number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봐서 그러니까 이 결과는 true냐 false냐로 나오는데 x가 여기서는 not the number죠. 그래서 x가 not the number냐 물어보는 거죠. 맞죠? 트루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다른 건 참조해 보고. 그 다음에 not the number의 타입을 이렇게 타입 오브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알아볼 수 있죠. 그렇게 했을 때 not the number도 number로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infinity. Infinity라는 건 대문자 i부터 시작하는데 이거, 그 다음에 대문자 i부터 시작하는 거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인피니티.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2를 0으로 나눈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가 인피니티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걸 볼 수 있겠어요.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인피니티. 그래서 타입업을 써서 인피니티를 체크하면 그건 이제 넘버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16진수를 이용한 그런 숫자를 우리가 이용하고 싶을 때 앞에 0x를 쓰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 뒤에 있는 숫자는 16진법으로 표현한 숫자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또 이런 오케이, 그건 16진법 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10진법을 쓰겠다. 변화를 my number라는 32를 스트링으로 바꾸는데 그 가로친 부분은 몇 진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10진법, 16진법으로 이 숫자를 2진법으로 바꾸면 32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몇 진법 그 안에 파라미터로 이렇게 넣어주면은 우리가 그 해당되는 진법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앞에서 나온 것과 유사한 예가 되겠는데, 어레이에서도 넘버로, 어레이에서도 이렇게 마찬가지 오브젝트로 하는데, 넘버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브젝트로 할 수가 있겠는데, new라는 키워드를 쓰면은 우리가 이 숫자 오브젝트로 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이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여주는데, 근데 쓰지는 마라. 혼동을 주기 때문에 어떤 숫자를 넘버 객체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 그건 참고로만 보고 실제는 쓰지 마라.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다른 내용은 참조로 쭉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넘버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에 그 메소드를 우리가 빌트인으로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걸 여기서 스터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버를 우리가 순수한 뉴메릭 넘버를 숫자인데 이것을 스트링으로 바꾸는 것, 투스트링이라는 그런 것이 앞에 있었죠. 그 메소드를 이용했을 때 이렇게 스트링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투익스포네셜이라는 메소드도 있는데, 이것 썼을 때 이제 그 뒤에 그 파라메터를 써서 소스점 밑에 맺자. 자, 투익스포네셜하고 여기 파라미터를 2를 쓰면은 소스점 밑에 2자, 그 다음 2의 몇 승,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4를 쓰면은 소스점 밑에 몇 자, 4자. 자,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조금 더 키워서 뭐 98, 뭐 또 이렇게 보면은 2의 10의 몇 승, 이렇게 그걸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익스포네셜로 바꾸는 그런 메소드도 있고, 그 다음에 픽스드 값으로 이렇게 그 소수점 밑에 그 몇 글자를 이렇게 우리가 쓸 건지 그걸 명시를 해서 픽스드로 이렇게 바꾸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to precision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전체 글자 유형 글자를 몇 글자를 쓸 건지, 4면은 전체 글자 앞에 소수점 뒤에 있는 것, 그 앞에 있는 것 다 포함해서 4자, 이게 precision이 되겠죠. 자, 이렇게 to precision을 써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혼동되겠지만 다양한 이런 메소드들이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적절히 사용하면 되겠어요. 나중에 필요할 때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value of라는 게 있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이것의 숫자로 변환을 해주는 어떤 글자 또는 문자 123을 숫자 numeric number로 이렇게 리턴해주는 그런 value of라는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variable을 숫자로 바꾸는 그런 뭐 number 메소드도 있고,
그 다음에 pass integer, passing 하는 것도 있고, float로 passing 하는 메소드 있고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umber 메소드, 보면은, number 메소드를 써가지고, 이렇게 true, false 이것을 숫자로 바꾸는 걸 볼 수 있겠어요. true는 1, false는 0. 그 다음에 character string 10을 숫자로 이렇게. 빈가루가 있는 것도 제대로 보여주고, 이런 캐릭터 스트링 숫자가 아닌 것 또는 이렇게 중간에 스페이스가 있는 것, 이렇게 콤마가 있는 것, 이것은 다 not the number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입력값을 받아가지고 순수한 숫자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응용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런 걸 써서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트를 이렇게 날짜죠. 그것을, 이건 날짜인데, 그것을 숫자로 바꿀 수가 있겠는데, 이러면 어떤 숫자가 나오느냐? 그건 이제, 1970년 1월 1일을 시작해서, 1000분의 1초, 밀리세컨드로 숫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2017년 9월 30일은 이런 큰 숫자가 되는 거예요. 밀리세컨드로.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이 parse integer는, 자, 이런 숫자 있죠? 이런 것을 인테자 정수값으로 이렇게 바꿔줘요. 여기서도 이렇게 가능한데, 제일 첫 부분, 이 부분만. 여기서도 가능한데, 첫 부분. 여기서는 이제 not the number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float 숫자로 소수점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number하고 연관된 속성들, 빌트인 속성들이죠. property를 보면은 max value라는 게 있고 전체가 대문자여야 되겠고 min value가 있다. 그 다음에 positive infinity, negative infinity 이런 것도 있다. max value를 보면은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숫자 max value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맥스 밸류. 자, 10의 308승. 이 숫자 곱하기 10의 308승. 자, 민 밸류는, 자, 이 부분을 아까 앞에서 유사한 예를 또 봤었는데, 이렇게 케이스 센스티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 이 부분을, 이걸 맨 앞에 첫 글자를 이렇게 소문자 M으로 바꾸면은, undefined로 나왔죠. 이건 defined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전부 다 대문자로 해야 되겠어요. 아, 중간에 언더바 넣고. 자, 민별로도 마찬가지. 포지티브 인피니티. 이건 이렇게 인피니티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자, 1을 0으로 나누면 인피니티로 나오겠죠? 인피니티. 자, 이렇게 앞에서 본 얘기가 또 나왔는데. 그 다음, 네거티브 인피니티도 있고. 자, 쭉 내용을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금방 봤던 그 넘버의 속성, 맥스 밸류다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variable로 사용이 될 수가 없다. 자, 이런 부분은 에러가 undefined로 나온다. 자, 자세한 또 이런 넘버하고 관련된 것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넘버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혹시 더 궁금한 학생들은 그건 체크해 보고 앞에 내용 뭐 이해했으면 굳이 볼 필요는 없겠지만 혹시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학생은 여기를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rray. array가 이 내용이 조금 긴데 빠른 속도로 해서 오늘 A 파트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핵심 내용 위주로. 자, 어레이는 배열이죠. 배열.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이런 배열을 갖고 있죠. 배열은 이제 편리한 점이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 개의 값을 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대개 이렇게 대괄호로 이렇게 묶어서 각 엘리먼트를 이렇게 콤마로 분리해서 담고 있다. 자, 이름을 각각의 어떤 값들에 대한 이름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나의 전체 하나의 카라는 이름으로 그 안에 이제 여러 값들을 담고 있는 것이 이제 어레이가 되겠고 나름대로 편리한 점이 많은데 그 각각의 아이템들을 우리가 인덱스 번호로 이렇게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해놔고. 그 다음 이걸 이제 사용할 때 이렇게 각 엘리먼트 뒤에 또 이렇게 라인 브레이크를 넣어서 틀린 라인을 써더라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new 키워드를 써서 이렇게 array를 이렇게 선언할 수도 있겠는데, new하고 array 해서 할수 있겠는데, 이 방법은 쓰지 마라. 자, 이 방법은, 여러 가지로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앞에 우리가 썼던 것처럼 이렇게 대괄호를 써서, 자, 이런 식으로 array를 선언해 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엘리먼트는 항시 0이 되겠어요. 0, 인덱스 0부터 시작한다. 자, 인덱스 0. 자, 이렇게, 인덱스 0의 어떿 그, 이기뿐만 아니라, 라이트도 할수 있기 때문에, 사브가 인덱스 0을 오펠로 바꾸면은, 이렇게 오펠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카스라는 이 어레이의 그, 배리어블 이름, 이것을 썼을 때, 이것을, 전체를, 이렇게, 보여주는 걸, 우리가 콤마로 분리해서 엘리먼트들을 보여주는 걸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거 바꾸기 전에 그걸 한번 보죠. 자, 이렇게 그대로. 자, 금방 그 내용이죠. 그다음에 타입 오브 해서 이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어레이를 이렇게 체크해 보면은 이렇게 체크 어레이를 체크해 보면은 이제 오브젝트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type of, type of, person, type of 에서 person을 이렇게 체크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오브젝트인 걸볼수 있겠어요. 이 array 이름이죠, 이거. 그걸 체크하면은 array는 이렇게 객체다, 객체 일족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바스크립트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객체 일종이다. 어레이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트다.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는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틀린 점은 이렇게 각각 엘리먼트가 이름을 갖고 있죠. 각각 엘리먼트가 이렇게 이름을 갖고 있다. 그리고 콤마로 분리했고. 그 다음에 array 엘리먼트 있죠. 엘리먼트 array의 하나의 엘리먼트 그것이 오브젝트도 될수 있다. 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뒤에 또 나올 테니까 보기로 하고 여기 실제 소스를 예로써 보여주는데 위주로 쭉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array의 엘리먼트 개수를 그 length라는 property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이죠. 그럼 결과가 이렇게 4로 나오는 걸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덱스 번호로 그걸 액세스할 수 있겠고, 마지막 것은 이제 우리가 0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전체 길이에서 마이너스 1을 하면 마지막 것이 되겠죠. 여기는 4니까 빼기를 하면 3, 0, 1, 2, 3. 자, array 엘리먼트를 우리가 루프를 돌려서 이렇게 포문으로 나중에 이제 반복문 배울 텐데 그때 자세히 하기로 하고 이거는 이렇게 포문을 돌려서 array 엘리먼트들을 이렇게 출력을 해볼 수도 있고 우리가 이런 HTML 태그까지 붙여서 결과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레이에 속한 빌트인 메소드들이 또 많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또 양이 많기 때문에 쭉 배워야 되는데 그중에 포이치라는 게 있어요. 포이치. 이 빌트인 메소드를 썼을 때 포이치. 자, 여기서 설명하려는 건 이거죠. 포이치. 자, 포이치 전에 이 어레이 이 객체처럼 이렇게 어레이 프루스라는 거죠. 프루스 객체에 속한 빌트인 메소드 포이치를 이용해서 각각의 value, 여기 엘리먼트들이 있죠. 각각의 엘리먼트를 읽어서 그값 안에나 그 값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my 펑션이 불려져서 my 펑션이 여기 있죠. 이걸 callback 펑션이라는데 나중에 callback 펑션을 또 자세히 하겠지만 일단 여기서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이거 각 값을
MyFunction 여기에 값을 넘겨서 그것을 이렇게 텍스트로 이렇게 콘케티네이션 HTML 태그들과 콘케티네이션해서 계속 콘케티네이션해서 그 결과를 이제 반복해서 그 다음에는 오렌지가 들어오겠고 애플이 들어오겠고 그 할 때마다 그 값들이 이제 여기에 넘어가서 그것들이 이제 콘케티네이션해서 결과를 이렇게 보여준다. 이게 콜백 펑션이 되겠어요. 마이 펑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이치라는 이런 메소드를 이용해서 각 엘리먼트 값들을 읽어서 그런 것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array 엘리먼트를 이렇게 하나씩 빼는 것도 가능하고 지우는 것도 가능하고 또 새로 추가하는 것도 가능한데 그것과 연관된 메소드를 보면 push라는 게 있다. push는 우리가 스택에서 스택을 이용했을 때 어떤 걸 밀어서 그 접시를 차곡차곡 위에 제일 위에 쌓아놓는 것처럼 여기서는 맨 접시의 맨 아랫부분 그리고 맨 윗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맨 위에다가 이렇게 레몬이라는 것을 넣는다. 그래서 맨 뒤에 레몬을 추가시킬 때 이렇게 추가되는 걸 볼 수가 있겠어. push를 했을 때. 자, 그래서 array에 속한 메소드를 보는데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맨 뒤에다가 엘리먼트를 하나 추가시키는데 push라는 이런 걸 이용할 수가 있겠고 length는 앞에서 배웠으니까 그 length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length 여기서 보면 4죠. 4. 그러니까 brute length가 4니까 4는 여기 0, 1, 2, 3 없죠. 인덱스 번호로. 그러니까 4를 새로이 새로운 엘리먼트로서 그 엘리먼트 값이 레몬으로서 추가되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 인덱스 번호를 점프해 가지고 여기는 전체가 0, 1, 2, 3인데 6을 넣어서 레몬으로 하면은 그 중간에 빈 홀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썩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 예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associative array라는 게 있는데 관련된 array 또는 뭐 부 array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앞에 array하고 이제 틀린 것은 앞에는 인덱스 번호로 각각 엘리먼트가 이렇게 액세스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름이 있는 실제는 이것은 이제 자바스크립트 이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쓰지 마라 안 되기 때문에 자, 인덱스 각각의 인덱스 0, 1, 2, 3, 4 대신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보여주는 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person의 first name으로 해서 John을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에러가 나오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person이라는 것이 array라는 걸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값이 없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초기화 시킨다 하고 이렇게 이제 associative array가 이제 가능한 걸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건 하지 말고 이건 안 되니까 존이라는 것으로 해서 첫 번째 이름 그다음 last name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이게 버스는 제로가 첫 번째 이제 들어갔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실제 이런 것은 동작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 이런 걸 associative array라고 한다. 근데 이것을 안 되니까 혼동만 주는데, 이 부분은 자바스크립트 안 되니까 이런 것은 하지 마라. 그렇게 결론을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정리하면, array들은 이제 numbered index를 쓰고, 그 다음에 object들은 이제 named index를 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앞에서, 다른 뭐 데서도 그 new라는 키워드를 써서 뭐 number라는 객체 뭐 다른 객체 string 뭐 그런 객체들을 우리가 만드는 걸 우리가 봤었는데 이런 부분도 여기서도 마찬가지 array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객체를 새로이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선언해서 그 방법은 쓰지 마라. 그래서 new 키워드를 여기서 쓰면 쓰는 건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식으로 array 선언할 때는 하고 이제 값이 초기값이 없이 한다면 이렇게 값이 있다면 이제 각각을 콤마해서 안에 다 집어넣어주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선언해 줘야겠어요. 그래서 다시 값이 있는 것까지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것은 쓰지 마라.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혼돈을 주고, 그 다음에 액션 타임도 그렇고,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마라. 자, 이제 어레이냐고 물어보는, 이게 플스라는 게 어레이라고 물어보는, 이런 is array라는 메소드가 있다.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이제 그 이렇게 true면은 true라고 이렇게 나오는 게 그 맞다. 불리한 값으로 is array 물어보는 거죠. 플스가 어레이냐? 어레이죠. 그럼 true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 복잡하니까 이렇게 신경 쓸 필요 없고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instance of라는 이런 operator가 있는데, 그래서 plus가 array의 얘냐, array의 instance냐, plus가 array냐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instance of array 써서 이 array냐고 체크할 수 있죠. is array처럼.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true, false로 나온다. 자, exercise 개인적으로 해보고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rray와 관련된 것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rray를 string으로 바꾸는데, toString 이렇게 이 메소드를 써서 이렇게 스트링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런데 디폴트가 그냥 플러스만 쓰더라도 이 부분 안 쓰고 똑같은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 부분을 지우고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걸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array 명칭만 쓰고 뒤에 .toString 해서 메소드 명을 안 쓰더라도 스트링으로 바꾸는 메소드를 안 쓰더라도 우리가 디폴트가 이렇게 스트링으로 변환을 해준다. 그 결과를 이렇게 보여준다. array 이름만으로도. 그걸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결합하는 거, 조인하는 거. 이것을 보면은, 여기서 조인이라는 메소드, 지금 어레이하고 연관된 메소드들을 배우는데, 그 중에 이제 조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어레이 엘리먼트들을, 그 세퍼레이터를 이걸로 해서, 그 캐릭터 스트링 전체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에 조인 했을 때 중간에 이 내용을 이제 애스트리스크 대신, 스타 대신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썼을 때, 마찬가지로 그렇게 조인해서 결과를 하나의 캐릭터 스트링으로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레이의 그 결과 이렇게 엘리먼트들이 있는데 하나를 이렇게 빼낼 때, 그 지워버릴 때, 리무브는 여기서 지워버리는 거죠. 팝 하면은 아까 스택처럼 생각하라고 그러는데 스택이 여기 맨 밑에 그 접시 그 위에 맨 위에 스택에서 우리가 팝하는 거 있죠? 그러면 망고를 이렇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망고. 망고를 빼내는 거예요. 망고. 자, 팝했기 때문에 나머지 플러스를 또 찍어보면 이렇게 망고가 빠진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팝해서 맨 뒤에 걸, 푸시해서 맨 뒤에다가 새로이 추가하는 것도 있었지만, 맨 뒤에 걸 이렇게 팝 아웃해서 지워버린다. 푸시는 이렇게 새로이 추가를 하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 다음에 shift라는 게또 있다. shift는, 첫 번째 것을 이제 이동시킨다라는 의미의 shift를 이용해서 이 메소드가 이름이 그런데, 아까 pop은 맨 뒤에 것을 지었지만, 맨 앞에 것을 지울 수가 있다. 그래서 shift를 썼을 때 이 banana가 지워지고, 그 나머지가 이제 그 남아있겠어요. shift. 그 다음에 맨 앞에다가 집어넣는 것을 on을 붙여가지고 unshift 하면은 shift의 반대니까 반대로 이제 집어넣는 거. 언시프트 하면 레몬이 맨 앞에 들어가서 레몬, 바나나, 오렌지, 애플, 망고 순으로 되겠어요. 자, 어레이 인덱스 번호는 항시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다. 그래서 0 하면은 이렇게 여기서 이제 체인지 하는 거죠. 0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래서 아까 새로이 넣고 빼고 하는 것을 앞에 메소드들이 있었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되겠고, 이건 이제 교체하는 거죠. 인덱스 번호를 줘서. 자, 이것도, 이제 이것은 없는 0, 1, 2, 3이니까 랭스가 4로, 4개죠. 4 하면은 없는 건데, 없는 번호를 이렇게 해서 집어넣을 수 있다. 새로
이제 어펜드하면 맨 뒤에 붙이는 거죠. 지우는 것도 가능하다. 딜리트 했을 때, 근데 딜리트는 이렇게 그냥 구멍이 생기는 거니까, undefined 된 그 엘리먼트에 구멍이 생기는 거니까, 이것 대신 확실하게 pop, shift 이런 걸 써서 이렇게 없애는 게 낫다. 그 다음에 splashing an array. 이건 이제 array를 이렇게 그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붙이는 거.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들을 이렇게 기존의 array에다가 이어붙이는 거. 또 중간에 삽입하는 거. 이게 가능하다. 자, 여기서 파라메터가 어떻게 쓰이는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화면은 이게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넣을 건지, 그건 이제 항상 0부터 시작했던 0, 1, 2 앞에, 여기다, 여기죠. 그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의 숫자는 몇 글자를 이렇게 지워버릴 건지, 0이면 하나도 안 지우는 거죠. 기존의 엘리먼트들 중에 몇 개를 지울 건지, 그 다음에 새로이 추가할 것들 쭉 나열해서 넣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무것도 안 지우고 여기에 집어넣기 때문에 바나나, 오렌지, 레몬, 키위가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그 예를 한번 보죠, 여기서. 자, 여기서는, original array가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새로 이제 추가를 두 번째 0, 1, 2 여기부터 아무것도 안 지우고 레몬 키위를 넣는 거니까 이 사이에 이제 그것이 끼어들어가는 걸 결과로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레몬 키위가. 새로이 안에 삽입이 됐다. splice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게 가능하자. 하고 여기. 여기서는 이제 두 글자를 지우는 거죠. 2부터 시작해서 두개 지워버리고 새로 바꾸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겠습니다. splice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우는 것도 가능하다는 게두 번째 파라미터가 지우는 거니까. 첫 번째 엘리먼트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0부터 시작한 거니까 그게 한 개를 지운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지우는 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concatenation이라는 메소드도 있는데 이걸 이용했을 때두 개의 array, concatenate 이렇게 myGirls라는 기존의 array와 이게 concatenate 파라미터로 들어간 myVoice라는 두 개의 array를 이렇게 concatenation해서 그 순으로 이렇게 나온 결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가 이렇게 5개 엘리먼트. 자, concat 메소드를 써서 안에 파라미터를 또 여러 개 넣을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또 파라미터가 더 들어가는데 더 많이 여러분들이 또 넣어도 되겠어요. 자, concat은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용했던 것처럼 concat이라는 메소드 여기에 두 개의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게 또 arr1을 또 넣어보죠. 그 다음에 뭐 arr2 넣고 뭐 이렇게 여러 개를 또 이렇게 연이어서 이렇게 붙여서 컨캐티네이션 시킨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여러 개 넣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런 애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참조해보고. 그 다음에 스플래싱에서 이어붙이는 거라든가 중간에 집어넣는 거라든가 그걸 봤는데 이게 잘라내는 거, 어레이를 또 잘라내는 거, 슬라이싱. 우리가 캐릭터 잘라내는 거 앞에 봤는데, 여기서 어레이를 잘라내는 슬라이스가 되겠어요. 이게 이제 플러스가 어레이이기 때문에 1 하면은 0, 1 여기서 이제 잘라내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오렌지부터 그 잘라낸 그부터 따로 이렇게 보여준 애를 볼수 있겠습니다. 자, 슬라이스 메소드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어레이가 잘려진 상태에 다른 어레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트루스는 아까 프루스는 그대로 있고 여기서 유사한 애니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여기서는 이제 슬라이스를 어떤 부분에서 어디까지 잘라낼 건지 그걸 보여주는 애가 되겠어요. 자, 1, 3 하면은, 자, 1. 자, 1, 0, 1,
1이죠? 1. 여기서부터 0, 1, 2, 3. 전까지. 여기까지. 그걸 이렇게 plus slice 1,3으로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파라미터가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가 캐릭터의 슬라이스를, 캐릭터 스트링 슬라이스 할 때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투 스트링은 앞에서 봤던 거, 그걸 똑같은 애가 있으니까 이용하면 되겠고, 그대로. 그 다음에, 맥스 값, 이게 숫자 어레이일 때, 맥스 값과 민 값을 찾는 게 이제 많이 사용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한 또 어떤 소팅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은 챕터 뒤에서 양이 많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이 있으니까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